안녕하세요. 오늘은 졸렬님 마을의 영웅 나루토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라면, 일락 라멘, 일본말로는 이 찌라꼬 라멘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째 비주얼이 비슷하게 나왔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루토를 영웅으로 만들었던 라면 선인의 이찌라꼬 라멘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 나루토 만화 빠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이찌라꼬 라멘을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유출을 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오늘 새로운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재료 소개 빨리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코츠 사골이라고 그러죠. 이거 1kg. 그다음 닭발. 닭발 이거 150g 정도 됩니다. 저는 왠지 이렇게 너무 찐득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육수 스프 끓일 때 다 들어가는 뭐 대파. 이건 한 30g 정도 되는 것 같고, 마늘 5알인데 3알은 육수에 넣고 2알은 타레 만드는 데 쓸 거고, 생강은 육수. 양파는 이것도 100g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육수용. 마늘 두 개만 소스용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쪽파가 들어가더라고요. 쪽파. 쪽파, 대파가 아니고 쪽파. 근데 대파 있으면 대파 스쳐서 전혀 무관하다는 점. 그 다음에 나루토 라면의 주인공이죠. 나루토 마키. 우리 그 육개장 사발면 보면 들어있죠. 그죠? 육개장 사발면 보면 들어있는데 얘가, 얘 이름이 나루토입니다. 나루토. 마키. 말다. 이렇게 나루토라고 하고, 이게 또 이게 라면에 들어간 지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 되진 않았다고 해요. 그 도라에몽 작가가 라면에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이게 나루토 마키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마보코. 아까가 마보코. 예전에 이름을 다르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런 것, 이것도 비싼 종류라고 쪄서 만드는 어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다 쪄서 만드는 어묵이고, 튀겨서 만드는 어묵이 아니고, 어쨌든 이게 필수적으로 나루토 라면에 들어가니까 일단 요거. 네. 그리고 나루토 라면에 꼭 올라가 있던 멘마. 나루토 라면에 올라가 있던 멘마죠. 이거는 제가 시 제품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 제품 사고 혹여나 기회가 된다면 이거 만드는 장면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코츠 이거 사골 같은 경우는 한번 데쳐서 주고 난 다음에 육수를 우릴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그려왔듯이. 그래서 얘는 한번 데치도록 하고, 닭발은 육수를 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은 처음 시작을 3리터에서 시작을 하고요. 아마 이번에는 뭐 물 추가한다던가 그렇게 빡세게 끓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간장, 그 다음에 타레는 이제 간장을 이용해서 쇼유 타레라고 하죠. 그거를 만들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합하고 그 그림 만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슈는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차슈가 지금 녹이고 있어요. 제가 늦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말아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녹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도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말아서 구워서 지금은 고민입니다. 에어프라이어 할지 아니면 육수인데다 넣어버릴지. 에어프라이어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제가 여러 영상을 찾아보니까 저기 오븐에서 굽는 게 많더라고. 그런데 저는 오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라이기에 좀 소량을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추 이거 삶아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커팅이 되는 게, 정육점 같은 데서 이게 커팅이 되는 게, 여기 칼로 썰고 절단이 하는 게 아니고 톱으로 이게 갈가서 써는 거라서 뼈가루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번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는 것보다 약간 데친다와 삶다의 중간 정도가 되겠네요. 하여튼 그 정도 해서 이런 뼈가루나 이런 불순물들 같은 거 그런 거 제거해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 닭발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얘는 삶을 수 있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첫 번째 삶는 거는 한 시간 정도 삶고, 그 다음에 야채 넣고 한 30분에서 뭐 더 삶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걸러내서 한번 상태를 보고 그렇게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넣고 물 3리터를 넣고 압력밥솥 기준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량, 너무 센 불 아니고 그냥 좀 끓을 수 있겠다 하는 중불 정도 됩니다. 저 업장이라 가지고 정확하게 1단, 2단, 3단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여튼 그러니까 안 타게끔, 일단 적어도 안 타게끔 너무 불을 세게 안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이거 담아놓고 오겠습니다. 끓을 때 넣고 전부 다 끓어오르면 빼가지고 씻어 보겠습니다. 이제 물은 이제 올려놓고 그동안 재료 들어갈 거 손질하겠습니다. 일단 멘마는 자를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쪽파, 이거는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이거 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끝에 먼저 잘라놓고 그냥 송송송송 송송송 썰어줍니다. 그냥. 아, 이것도 근데 이거 뭐 뒤 이렇게 썰어야 된, 이렇게 썰어야 된다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아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한 이 정도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보관해 주시고. 왜 나루토? 쓸 만큼 이렇게 썰어서, 쓸 만큼 썰어가지고, 저거는 나중에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보관할게요, 저는. 너무 애물려. 이때가 나가서 나는 실수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얇게도 해보고 이렇게 약간 두께 있게도 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너무 녹았는데 약간 덜 녹았을 때 썰이는 게 훨씬 더 모양 잡기가 쉽습니다. 아까가 막 이것도 이거 뭐야? 아이고 돈 주고 샀는데 한번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돈 주고 산 김에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돈 주고 산 김에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그 뭐냐 운동에서 많이 본 거죠, 그거. 이건 이제 우동 먹을 때 자주 보던 아이. 이렇게 준비해 놓고. 끝이. 다음 이제 우리 소스를 만들 소스. 소스는 그 인터넷 외국 영상을 보니까 그게 미소다, 그게 뭐 조유다, 막 하고 있는데 미소는 저번에 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간장 일단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200ml, 맨날 200이죠. 그다음 미림 100ml, 설탕 10g, 그다음에 손다시 10g 안 돼요, 5g. 우리의 친구 다시마. 그다음에 소금 30g. 그럼 이거는 한번 끓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차슈랑 타마고를 할 간장, 진간장 100g. 물론 저기서 꺼내서 와서 해도 되는데 오늘 따로 하고 싶었어요. 저 이거 따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미림도 100ml, 1:1. 그리고 혼다시랑 설탕. 혼다시랑 설탕 양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혼다시는 5g 정도 되고 설탕은 10g이고요. 얘도 한번 얘네만 녹을 때까지만 해주고 여기도 뭐 넣고 싶은 게 있으면 뭐 파를 넣으셔도 되고 뭐 유자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넣고 싶은 대로 넣어서 이제 방향을 바꿔 가시면 되세요. 여기도 가감할 건 가감하고 단계 싫어 이러면 설탕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살짝 끓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하부장 아저씨처럼 까먹었네요. 탈에 마늘을 안 넣었습니다. 아까 마늘 두 개 넣는다 했는데 깜빡했어요. 지금 빨리 넣고 젤리 넣고 오겠습니다. 삼겹살이고 길쭉하게 통으로 썰어온 거고요. 이거는 그람 수가 한 500g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또 우리 라멘 선임분은 이렇게 말아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거를 해보도록 하는데 저도 처음 말아봐요. 어디서 본 거를 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고 이쑤시개로 딱 고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넣고. 아니 이거 그 혹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거 잘하는 분 유튜브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안 먹고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넣고 이쑤시개는 이제 빼도 되겠다. 이쑤시개는 빼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십자가로 가주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 이게 먼저 시작되었던가? 모르겠다. 내는 부분에 고정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해보고 싶거든요. 또 울추 나온 것 같네. 이거 이제 프라이팬으로 가서 구워야겠죠? 겉을 다 굽더라. 저도 구워 볼게요. 다시 다 익었으면 빼고. 오븐이 없어가지고 엄마야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일단 160도 정도로 맞추고 30분씩 한번 익혀가면서 온도 재가지고 안에 상황을 볼게요. 일단 얘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있다가 뵙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30분 했더니 모자라서
15분 정도 더 했더니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가슴이 나가니까 온도 그냥 쟀더니 70도 넘게 올라가. 내부 온도가 70도가 넘게 올라가가지고 된 것 같고, 눌러봐도 좀 탱글탱글 뜨거! 그래서 참치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절이기 할 건데, 그 전에 계란을 절여야 되겠죠? 금방 삶은 거, 아까 삶은 거. 여기다가 50리터 짜리인데 너무 크다. 계란을 좀 해야 되는데 같이 쓴다고 했잖아요. 쌀! 30 넣고 물을 한 10에서 20 정도, 네, 30 넣고 물을 10에서 20 정도 더 넣어가지고 얘는 째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짭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을 좀 빼서 이렇게 절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절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고, 많이 하셨으면은 예전 영상에 있죠? 그거 따라 하셔도 되고. 얘는 기다리기다. 그리고 얘는 차슈씨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조금 간장 간을 입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배수를 있도록 해가지고 차가운 데서 보관하겠습니다. 이거는 차가운 데서 보관해야지 그 간이 더 잘 배이고 나중에 썰이기도 편해서. 얘는 이따가 오겠습니다. 이제 스프도 이제 다 끓여가니까 끓여가는 거 보고 스프 거르고 나서 이제 조립해서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농도도 나오고 향도 좋고 완전 돼지국밥. 물론 이게 여기다 물을 더 넣고 한 바퀴 더 돌려서 더 끓여도 또 새로운 친구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판매용도 아니고 이렇게 양을 늘릴 필요는 없어가지고. 따라! 차슈 맛있는 차슈. 그 차슈가 4개 있었지? 둘, 셋, 넷. 나루토 일락 라면입니다. 난 진짜 생긴 거는 솔직히 생긴 거는 진짜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 아, 거기 만화를 보니까 면이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얇은 면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간을 제대로 못 봐서. 저는 좀 괜찮은데 좀 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300에 30을 넣었으니까 뭐 300에 25나 뭐 300에 20 이렇게 줄여가지고 드셔도 될 것 같고, 국물 많이 먹는 걸 좋아하시면은 더 넣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짭니다. 300에 30 하니까 조금 짭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도의 맛을 느끼는데 요즘에. 계란은 센스있게 마지막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차갑거든요 이게. 그 맨마랑도 한번 고래마니 홍어 넣어까지 마스. 차슈 오늘 좀 새롭게 차슈를 해봤죠? 차슈 이번에는 같이.
확실히 에어프라이어 하니까 겉이 미쳤네. 우즈마키 나루토. 이렇게 나루토 먹으니까 겁나 신박한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만화 나루토에 나오는 일락 라면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약간 짜다고 느낄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 소스랑 육수의 비율은 가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타레를 만들 때 좋아하시는 걸 더 넣는다거나 뺀다거나 뭐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꼭 입맛에 맞는 그런 라면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저 먹고 편안하게 좀 먹고 그러고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대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